67번째, 6번째 계명은 저희가 읽었으니까요. 68번째 문답 질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6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금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6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잘 보존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69번째 질문 읽습니다. 6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6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입니다. 네. 첫째로는 6번째 계명은 윤리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라고 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섯 번째 계명이 어떻게 돼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명령. 윤리와 도덕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적절한 자유를 보장받으며 서로가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생각해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윤리와 도덕인 거예요. 여섯 번째 계명은 윤리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윤리를 어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다른 동물들과 새나 물고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만물의 출발과 시작을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람과 다른 세계를 하나님께서 확연히 구분해 놓으셔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여섯 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둘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정말 죽이는 것. 이게 살인입니다. 살인. 더 이상 호흡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살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의 또 다른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살인이 뭐냐 하면 미움도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그 존재로서 아껴주지 아니하고 그 존재가 마땅히 받을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 얼굴과 마음을 깨트려가는 것도 살인의 한 행위일 수 있다라고까지 예수님이 이것을 확장시켜 놓으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대상이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첫째는 누구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 하나는 누구요? 나를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하셔요.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또 누구를요? 나를 육체적으로 해하거나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명령이라면 이것의 긍정적인 명령을 뭘까요? 남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는 것.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